Wide awake, smiling still in my bed. Running scenes of last night through my head. I found myself in your home, said hello, put my name in your phone. Lost my face, your love so bad.내일 할 낚시, 참돔 타이라바라는 낚시를 처음으로 그 경험했던 게 이 서천이야. 여기 홍원항이라고. 거의 그 한 달일 거예요. 한 달 전에 갔을 때는 고기 마리수가 별로 안 나왔는데 이제는 서해권에서 고기가 좀 나오는 시기거든. 참돔이 메인이고 이제 광어까지 좀 괜찮지. 혹시 혼자 가셨는데 너무 저희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? 제주도 때도 그랬어. 내가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. 제주도 때 뭐 뱃삭 벌기 이런 거. 그때 즐거워 하셨었잖아요. 어? 아니 즐거워하는 척 한 거지. 고생하는데 너네. 나보다 낚시 더 하는 배우들 많아. 나는 뭐 베이비지 베이비. 작품이 막 쉼없이 막 돌아갈 때나 일이 많을 때는 이제 막 그냥 일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일을 막 치열하게 하다가 시간이 갑자기 주어졌을 때 막상 할 것도 없고 그때 뒤늦게 그 막 바쁘게 일했을 때에 못 느꼈던 어떤 공허함이나 이런 막 여러 가지 생각들로 좀 얼룩질 때가 있는데 뭐 그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떨치고 오기에는 낚시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처음에 내가 낚시를 제일 처음에 경험했던 거는 걸어서 갯바위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통 던져서 하는 찌낚시 그거였어. 제일 처음에 접했던 거. 그것도 아는 형이 낚시를 좀 오래 하신 분이 있는데 제주도 놀러 갔다가 그분 따라서 갯바위 낚시 처음에 해보고 낚시가 되게 뭔가 나한테 잘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갯바위 이렇게 앉아가지고 먼 바다 보면서 그냥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좋더라고. 근데 이제 뭐 그러다가 이제 고기 잡으면 좋은 거고 고기를 못 잡아도 그냥 되게 힐링이 되는 약간 내가 멍 때리는 게 좀 부족한 사람인데 가만 앉아가지고 바다 보고 있으면 그냥 뭔가 이렇게 되게 사람이 심플해지더라고. 잡생각도 좀 없어지고. 근데 낚시라는 게 어차피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운이라는 것도 따르는 거고 그 고기는 이제 바다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주면 감사한 거고 뭐 안 잡히면 안 잡히는 대로 좀 아쉽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받아들이는 거고 그게 연속이야. 막 아쉽다가도 낚시 끝나고 돌아오는 길 안에서는 또 그래 또 내일은 내일이 있으니까 뭐 또 이런 희망을 갖지. 근데 뭐 늘 고기가 늘 잡히면 오히려 재미가 없을 거야.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많이 확 잡혔다가도 어쩔 때는 또 안 잡히고 이러니까 그 잡혔을 때 희열이 더 큰 법이잖아. 그런 게 좀 인생하고 닮아 있는 거 아닐까 싶어. 막 집착하고 내가 욕심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 원래 세상이라는 게. 낚시가 매력이 있나봐요 진짜. 나한텐 그래. 나한텐 그런 거 같고 평생 갈 취미 같아 나한테. 내가 기존에 이 타이라바 낚시를 하면서 좀 더 좋은 사양의 낚시 로드를 낚싯대를 하나 사려고 사실은 낚시샵이 있는데 거기 갔었거든 직접. 근데 내가 원하는 두 모델 중에 있으면 하나라도 사려고 그랬는데 두 개 다 없어가지고 다 예약 걸어놓고 왔어. 그거 있었으면 딱 가져가가지고 딱 마수거리 하려고 그랬는데 새 거 가져가지고 낚싯대 사면 또 사고 싶은데요? 장비 욕심이 생겨. 난 아직 뭐 많이 사서 모으거나 이러지도 않았어. 난 지금 뭐 낚싯대 그래봤자 타이라바 낚싯대 두 개 있고 근데 이제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. 낚시 장비도 막 눈이 돌아가. 막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. 낚시 안 하시면 평소에 뭐하고 지내세요? 운동 매일매일 하시잖아요. 매일매일 하는데 요즘에는 옛날처럼 그렇게 막 엄격하게 하지 않아. 나 요즘에 살도 찌고 일 끝나고 쉬는 동안
완전 완전한 비시즌을 보내고 있어서 이번에 낚시 갔다 오면 조금 다시 관리를 좀 할까 생각 중이야. 고요바다 찍고 난 다음에 내가 약간 무릎이 상했었거든. 그 의상이 너무 무거워서. 근데 나는 또 유독 뛰는 신도 많고 막 총 들고 액션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무리가 됐나 보더라고. 몰랐는데. 그래서 이제 작품 끝나고 못 느꼈던 통증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이제 무릎이 좀 상했다고 진단을 받아서 한 달 치료했어. 그 진료 받으면서 막 물어봤거든. 저 뭐 걸어도 돼요? 자전거 타도 돼요? 뭐 하체 운동 해도 돼요? 계속 물어봤어. 공윤 씨, 네? 이거 그렇게 쉬이 여기실 일 아닙니다. 이렇게. 아, 예. 그리고 한 달은 좀 조심했지. 지금은 이제 치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주 뒤에 갔을 때 그 초음파를 했는데 연골에 상처나고 찢어졌던 게 다 아문 것 같다고. 이제 괜찮으실 거라고. 그 뒤로는 뭐 막 딱히 통증이 이전처럼 있는 건 아닌데 내 기분 탓일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옛날 같진 않아. 옛날 같진 않아. 좋지. 농구 하는 거 좋네. 체육관 가서. 뭐 그때까지 관리를 좀 더 해볼게. 일단 지금은 뭐 100%까지는 아니지만 의사 말로는 괜찮다고 했으니까. 농구 콘텐츠 오케이. 약속 함부로 하는 사람 아니야. 약속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말랬어. 그래서. 도장 같은 거 함부로 찍지 말고. 30주년? 40주년? 앞으로 20년을 더하라고? 앞으로 20년 뒤면은 모르겠다. 난 63세 나한테 먼 미래고 잘 아직 내가 이제 감이 없으니까 63대 쓸 때 내가 과연 연기하고 싶을까 궁금하긴 하다. 뭐 선생님들 선배님들 나이랑 상관없이 계속해서 연기가 좋으시니까 하시겠지. 그럼 그건 나 스스로한테도 축하하고 나 스스로한테도 좀 칭찬해주고 싶고. 야 빨리 다 됐다. 앞으로 우리 서천의 아지트는 여기다. 오 대박. 야 니네 장난 아니게 해놨네. 관찰 카메라 장난 아니게 해놨네. 위에는 뭔데 그럼? 야 카메라 장난 아니다 얘. 잠깐만 보고 올게. 여긴 뭐야? 여기 방이 또 있어. 와우.
아, 우리 소리가 골을 못 넣네. 스마일을 넣어줄게. 안녕. 너 이쁘다. 어, 나 지금 친구랑 뭐 뭐지? 일단 살짝 뜯어서 보여줄까? 내 자연스러운 그 직접 광고를 부르지는. 어? 학원이 디스커버. 오케이 왔다 자, 지철아, 축구 결승전의 역전승처럼 참도한마를 보여주자. 너 배우잖아, 드라마틱하게.